무조건 3차전까지 갈 수 있도록 맹인 연습했습니다. 패기 있는, 근성 있는 이런 플레이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백업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풀 출장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오늘은 딱 7회 끝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덕수구와 최강 몬스터즈 출발합니다. 김승준 선수인데 명문고 야구 열전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강 몬스터즈의 첫 홈런의 주인공 사할의 서동욱입니다. 너무 씩씩하게 잘 던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타이타이! 흐름을 한번 끊어주고요. 투수가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흐름을 끊어주고 자기 페이스로 끌어와요. 잘한다, 동욱이! 낮게. 낮게 옵니다. 이 타이밍을 잡죠. 20 볼 카운트. 멈춰. 다시 또 지켜봅니다. 높은 코스의 공, 누누리 안전하는 서동욱이 일루로 걸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용택 선수인데요. 물론 도루 두 개, 볼넷 두 개 있긴 했습니다만 안타 기계, 타격 뭐 신답진 않은 게 그리고 타격합니다. 잘 맞은 2타구간 좌중간에 깨끗한 안타. 됐다, 오케이. 안타구를 불러서 함장까지 갑니다. 1루자 서동욱 선수를 1루 통과해서 3루 그리고 돌려요. 까지 서동욱이 들어갑니다. 박용택의 초단타가 한점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안타타기 돌아왔습니다.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떨어뜨립니다. 반응하지 않는 정유. 그리고 이제 다소개는 이태근 선수입니다. 걷어냈어요. 먹힌 타구입니다. 떴어요. 투수 이동.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용택 선수가 용택이 형! 왜 저래? 뭐 하는 거야, 용택이 형. 아, 투아웃입니다. 많아. 이렇게 되면 박용택 선수가 투아웃으로 착각했어요. 이 자식 뭐 하냐? 안타타고 흥분해가지고 또. 아유, 벌금. 이제 1회 말 덕수고등학교의 타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장원삼 선수가 오늘은 선발 투수입니다. 이거 바깥쪽 그대로 밀어넣었어요.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2루까지. 2루까지. 그리고 3루까지 달려요. 3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타자 3루타 단 한순간에 동점 주자가 3루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2번 타자 이선우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높게 떴어요. 이 타구 우익수 내려오면서 잡았습니다. 3루자 타이거 봄홈으로 연결. 홈에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2회 초 최강 몬스터즈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홍구 한번 보자, 홍구야. 타격합니다. 높게 뜬 타구,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달려요. 워닝 트랙, 담장을 직격합니다. 이 연구의 첫 안타, 2루타로 기록됩니다. 오, 방망이 짧게 잡고 있어요. 일단 본드스 앉아서 애들 작전 한번 보고. 번트를 댔어요. 투수 잡았습니다. 1루 스페이스 커버. 승부가 벗어납니다. 주자 올스윙. 자, 이제 무사 주자는 3루 1루. 윤준호 선수도요. 지난번에 한 타석밖에 안 봤는데 스윙이 굉장히 잘 돌아요. 바로 들어옵니다. 올라갑니다. 벌써 바꿔? 왜 바꿔? 야, 쟤 뭐야 왼쪽. 정현우 선수가 왔습니다. 비밀병기 1학년이라고 하는데 전국 소년 체육대회에서 우수 투수상, 수훈상, 타점상까지 받았습니다. 타격했어요. 유격수치를 넘어가는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리드를 되찾는 최강 몬스터즈. 윤준호의 타점. 스코어 2대 1. 다시 앞서 나가는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자, 뛰어오면서 공 튀었어요.
몬스터즈는 참 찬스를 잘 잡았어요. 지금. 그러게요. 네, 네. 안타라면 두 점을 네, 만들 네. 수 있습니다. 때립니다. 그리고 이 타구는 잡지 못해요.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또 2루 주자까지 또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 점점 칩니다. 극가다 페이루스 정근우가 이렇게 타점을 신고합니다. 4대1 끝날 줄을 모르는 최강 몬스터즈의 공격입니다.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었던 박용택 선수입니다. 우중간으로 갑니다. 이 타구는 우중간 담장을 원바운드로 때립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까지 여유 있게 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캠핑 왜 이래? 이거 뭐야? 캠핑! 또 홈 3루로 3루에서 태그 아웃됩니다. 홈런다 또 아유 2타점 역사 이후에 아웃카운트 하나가 늘어납니다. 참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죠. 신기합니다. 자 이제는 득점 지원을 등에 업고 던지는 장원삼 투수가 되겠고요. 헛스윙 스트라이크 경기는 3회로 왔습니다. 최강 몬스터즈와 덕수고등학교의 경기. 7회 10점의 점수하면 콜드 게임이 될 수 있고요. 다 넣었습니다. 원정 트와익수! 원정 트와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의 이영구 선수입니다. 밀어냈어요. 밀어냈어요. 왼쪽의 안타. 류현진 선수의 안타까지. 류현진 선수 오늘 2타수 2안타. 골 타고 1루수 잡았고 1루로 정확하게 뿌립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6대1. 3회 말로 가겠습니다. 네, 힘들어 힘들어. 원상혁 22개밖에 안 던졌는데. 지금 근데 지금 원상혁도 지금 2년 쉬고 던지는 거잖아. 그죠. 저기 뭐 이게 안 돼. 원상혁이 안 좋대. 원상혁이 안 좋아가지고 바꿔야 돼. 바로 바꿔야 돼. 원상혁 안 죄송합니다. 헤드빌 그거까지 왔네. 네 죄송합니다. 잘 해가지고. 마운드 팀의 두 번째 투수 송승준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날카롭게 돌립니다. 오른쪽에 윅스 따라갑니다. 윅스 잡았습니다. 지금 동욱이도 다리가 안 좋아요. 지금 좀 야 동욱이도 다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헛스윙 삼진영. 헛스윙 삼진영. 이제 4회 초가 진행이 될 텐데. 발대로 밀어칩니다. 발대로 밀어칩니다. 이렇게 또 하나야. 전력 질주하는 정근우 선수가 확인하면서 돌려요. 돌려요. 정근우 3루 통과의 손까지. 손까지 들어옵니다. 나 못 뛸 것 같은데, 손까지. 타임! 오, 이승혁 감독이래요. 불편한 서동욱 선수를 대신해서 이승혁 감독이 지금 주자로 들어갑니다. 이승혁 감독이 루상에 나갈 거라고는 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뛰어나오셨는데 저는 저를 체크하려고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헬멧 달라고. 헬멧 줘봐, 헬멧. 야, 이거 뭐지? 어쩔 수가 없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진풍경이다. 이승혁 선배님 야구하면서 대주자 몇 번 나가봤을까? 무조건 주전으로 나와. 나가도 대타로 나가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주자 이승혁. 아, 이런 장면을 볼 수 있군요.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면서도 저도 약간 좀 뭉클한데. 네.
아, 지금 정말 원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영태. 잡아 당겼습니다. 1루 주자 이승엽은 3루까지. 네, 1루수 잡았어요. 그리고 1루에서는 아웃됩니다. 어, 독수리에서 바로 그냥 심준석 내네요. 심준석 선수를 다시 또 마운드에 올립니다. 타석에 정의은. 체크 중에 걸렸어요. 느린 타구 2루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다 대주자 아웃. 그러나 그 사이에 대주자 이승엽 감독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 점을 추가하는 최강 몬스터즈. 결승전 1루 남겨주세요. 4회 말입니다. 헛스윙. 나다우 상타 1루로 던져서 3진 처리합니다. 원아웃. 헛스윙. 3구 3진. 직전 타자 3구 3진.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에도 3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홍승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올 차례입니다. 바꾼다. 아, 다행이네. 바뀌네. 심준석 선수 여기까지군요. 이제 투수 임정훈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근데 타자 송승준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거포의 향기가 나는 느낌이에요. 때렸습니다. 좌중견. 자, 중견수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이제 7회 초가 진행됩니다. 자, 이제 다시 또 투수가 바뀌는 덕수고등학교입니다. 지난 1차전에도 등판했었던 이지환 선수였고요. 5번 타자 이태근. 얻어냈어요. 타구 높게 갑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담장. 낙지 떨어지는 공. 이태근은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결국 오늘도 장타를 만들어내는 이태근 선수입니다. 낙지하면서 몰래 되어있던 1루에 주자 나갑니다. 7회에 경기를 끝내고 싶을 최강 몬스터즈. 1루 견뎌. 주자도 한 베이스씩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이낭 쪽이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2루까지 들어갑니다. 2타점 적타 류현희. 자, 이제 또 영건 3인방 중에 한 명이죠. 포수 윤준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타격합니다. 좌중간. 좌중간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윤준호가 드디어 10점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투수 교체. 마무리 투수 이해학 선수를 20점 올리네요. 과연 한경민은 어떨까요? 바깥쪽 콕 튀었어요. 바깥쪽 콕 튀었어요. 3루까지. 주자 3루까지 윤준호가 들어갑니다. 들어왔습니다. 격차는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10점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마운드 유희관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변화구 타격했어요. 변화구 타격했어요. 높게 뜹니다. 이 타구 좌익수 뒤로. 박용택 쪽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박용택.
양볼이 만들어집니다. 유격수 잡았습니다. 잡고 1루 1루에서 이제 투어. 원투 카운트. 무정으로 찔러놨습니다. 무정으로 찔러놨습니다. 삼진왕 이렇게 경기 끝. 최강 몬스터즈가 염원했던 골드 게임 승 두 번째 경기만에 이뤄냅니다. 전승하기 위해서 전승을 했어. 다음에 전승할 것 같아요. 다음에 꼭 우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게임. 수고했어. 화이팅 하자. 아프지 말고 몸 조리 잘해가지고 좋은 선택을 해. 화이팅. 내가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더 유명해질 선수들인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은퇴를 하셨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끈기 있는 플레이어, 지켜야 되는 것들을 잘 지키면서 야구하시는 것들이 저도 제가 프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쭉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